안녕하세요. 고신대보건병원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1분 논문 읽기. 오늘은 만성 뇌시를 가진 그 콩팥 질환 환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66세 남자 환자가 1년 동안 지속된 non nephrotic range proteinuria로 전거되었습니다. 히스토리 상에 보채가 감소된 urticaria vascular syndrome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검사상에서 보시게 되면 serum immune fixation에서 IgM 카파와 IgG 카파가 두개 모노클로난 컴포넌트가 양성 소견을 보였습니다. 환자의 니 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래시 소견이 보이고요. 이게 바이옵시를 하니까 바이옵시 하기 전에 랩 소견을 보시게 되면 컴플리먼트 레벨이 다 감소되어 있고 PCR이 경도의 산성, 시럼 프로틴 일렉트로포레시스에서 감마 포션이 올라가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파스스테인과 특별히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형광현미경에서 양성 소견을 보이고, 시럼 아미로이드 A 프로테인이 IF 속에서 양성 소견을 보였습니다. 진단은 하이퍼 컴플리멘터리 얼티카리아 베스큘라이트 속에 난 AA 아밀로이시도시스로 진단되었습니다. 보통 이 질환 같은 경우는 시스테믹 글루코코티코이드를 사용하는데요. 기타 아자시오프린이라든지 MF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MF와 그 다음에 프레디솔론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피부 소견은 호전되는데 결국은 사고체 여과율이 감소되면서 1년 뒤에는 투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인 불명의 래시가 있다 하더라도 환자의 컴플리먼트 소견이라든지 류마틱 디지즈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단백뇨의 원인에 대한 것들을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